아니 치아 상태 안 좋다면서 왜 치아보험을 가입 안 하죠? 나중에 치과 가서 견적 비싼 견적 받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절대 후회합니다. 후회.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 보호망 오늘 토요일날 회사 앞에 뿅 하고 출근했는데요. 항상 늘 그랬다시피 저 보호망 월화수목금금금 물론 토요일 일요일 월 2박 3일 정도 정말 이번에 징검다리 또 휴무인데요. 저 보호망 오늘 토요일날 회사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부랴부랴 회사 나와서 빨리 설계를 하고 상담을 하고 가족들과 편히 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치아 상태가 안 좋은데 왜? 왜 일단은 치아보험 가입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치아보험 가입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본인 자유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치아 상태 안 좋은데 왜 치아보험을 가입을 안 하세요? 저 보호망이 얘기하니까 일단은 치아보험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과연 보험금이 제대로 나올까? 라는 우구심이 들고 두려움이 든다는 겁니다. 요즘에 TV나 SNS 대중매체에 일단 치아보험 가입하고 보험금 못 받는 사례, 부지급 받은 사례가 매우 많고 또한 민원 사례가 점점 급증하다 보니까 치아보험뿐만 아니고 보험회사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호망이 그런 불신을 전부 다 해소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브에 3년, 4년 전부터 열심히 불이 났게 찍은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자, 저 보호망은요. 지난 4년 동안 치아보험을 몇만 건 가입을 시켜드렸으면서 딱 한 명만 빼놓고 보험금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고지사항을 원칙적으로 지키고 저 보호망이 얘기한 대로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처럼 똑같이 저 보호망이 시키는 대로만 똑같은 반복적인 레시피대로만 이제 진행하시면은 보험금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딱 한 분은 본인이 이제 고지사항을 깜빡해서 고지를 안 해서 일단은 나중에 보험금 못 받고 해지된 사례인데요. 저 보험한테는 저는 보험회사 편이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 편이기 때문에 저한테 전부 다 오픈을 해줘야 저 보호망이 처음에 가입을 어떻게 시켜드리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꼭 저는 병원 가기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나중에 치과 원장님을 만났을 때 차트를 써요. 지난 과거에 어떤 치료를 받았냐, 그리고 최근에 어떤 병원을 갔냐,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정말로 뭐든지 꼼꼼하게 세심하게 계획하고 작정하다시피 먼저 미리 진행하고 가셔서 치료를 받고 나중에 보험 청구해야 매끄럽게 조사도 안 나가고 설상가상 조사가 나간다 할지라도 보험금은 이제 매끄럽게 받을 수 있도록 저 보호망이 도와드릴 거예요. 저 보호망이 철학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개시켜줘서 감사 말씀드리지만 깨알 같은 자랑 좀 했어요. 어쨌든 간에 치아보험은 정말로 고지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나중에 보험 청구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나중에 가입할 때는 홈쇼핑이든 지인을 통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 상품이 그 상품이죠. 뭐 필요한 담보가 좀 있냐, 필요한 담보가 있냐, 보험료 차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상품이 그 상품인데 나중에 가입하고 나서 보험금 청구했을 때 과연 중간에 가입시켰던 그 설계사가 얼마만큼 영향력 있게 보험금 청구하고 또 보험회사와 조율해서 보험금을 받아줄 수 있는지 그런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치아보험만큼은요. 저 보호망이 치아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은 뭐 90일 이후에 크라운이든 임플란트를 하셔라. 혹은 크라운은 1년 뒤에 100%, 1년 전에 50%만 나오잖아요. 임플란트나 브릿지, 이러한 보철 치료는 2년 뒤에 100%, 2년 전에 50% 나오고요. 전 모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이러한 구조로 1년 전에, 2년 전에 감액 기간이 있는데요. 딱 한 군데만, 일단은 K생명만 1년 뒤에 임플란트가 100% 나오는 보철 치료비 이런 보험사도 있어요. 딱 한 군데만. 하지만 저 보호망은 치아 상태가 안 좋으면 치테크 하셔라,
치아보험 플러스 재테크하셔라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치아보험 3개, 4개, 5개 중복해서 가입해서 임플란트 한 개당 무려 500만원, 2개면 1000만원, 3개면 1500만원이죠. 그 1500만원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기다리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2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300만원, 400만원 정도 되는데 1500만원 단순히 임플란트만 했을 때 뭐 보존치료죠. 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아말감, 글래스, 아미노머 여러 가지 하면 플러스 알파로 몇백만원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치아보험을 가입한 건 냈던 보험료 플러스 치과 치료비 플러스 어느 정도 내가 용돈을 벌 생각으로 이윤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입을 하셔야지 아 내가 치아 상태 안 좋으니까 막연히 홈쇼핑에서 충동구매죠. 어떻게 보면 충동적으로 가입을 했는데 5년, 10년 있다가 치과 간 적도 없고 만약에 치과를 갔다 할지라도 무서워가지고 딜레이한 사람들 근데 나중에 치과 갔더니 정말 치료가 너무 깨끗하대요. 잇몸 질환도 없고 충치도 없고 그걸 그런 분들 나중에 해지한다는 거죠. 그 10년 동안 내가 납입한 게 보험료가 아유 차라리 적금 물 거 왜 홈쇼핑 왜 지인분한테 낚여가지고 그렇게 후회한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치아보험은요 내가 1년이든 2년 후에 작정을 하고 리모델링 재개발할 거 생각을 하고요. 치과치료 전부 다 그리고 나서 1년이나 2년 뒤에 해지하시면 그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납입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을 더 많이 받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90일 지나서 인레이드, 온레이드, 크라운이드, 임플란트 한 다음에 해지한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좀 부탁인데요. 저 보호망은 최소한 저희 설계사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적어도 1년 이상은 유지하셔야 저희가 페널티가 없거든요. 어떤 분들 그래요. 아 나는 보험 설계사 입장이 뭐가 중요해. 내가 가입하고 90일 동안 해지한다는데. 그러면 그냥 홈쇼핑인데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저 보호망한테 꼼꼼히 관리받고 체크받고 보험금을 매끄럽게 받기를 원하신다면 저 보험한테 가입을 하시고 적어도 제가 하라는 식으로 좀 준비하시면 이제 냈던 보험료와 치과 치료비 또 플러스 알파로 두둑하게 그동안 고생한 만큼 용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보험왕이 예전에 1년 이후에 뭐 치과 치료로 인해서 1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받은 사례 정말 많이 올려드렸어요. 이런 사례들은 저 보호망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하지 마시고 처음에 가입선부터 나중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치과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하고 이런 통장에 꽂히는 그 순간까지 저 보호망이 관여를 해드릴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A서부터 Z까지 관리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휴 되세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줄 평은요. 치아 상태가 안 좋다면 로또 맞은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